이거는 니트 의류 뜰때 되게 많이 쓰이는 무늬인데요. 제가 사슬 뜨기는 이제 길게 떠났고요. 여기 끝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세개 뜨고, 여기부터 이제 모아뜨기를 할 건데, 여기 끝에 잡은 거 빼놓고 그 옆에부터 하나, 둘, 세 개를 건너뛰고, 네 번째. 다시 보여드릴게요. 헷갈릴 수 있으니까.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, 여기 끝에 이코 있잖아요? 이 마지막 코가 하나, 둘, 셋. 이 지금 사슬 세개뜬 거는 한길긴뜨기 기둥 코를 뜬 거잖아요? 그래서 이거를 아니, 한길긴뜨기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이 사슬뜨기가 이거에 받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에 찔러서 모아뜨기를 합니다.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예요. 두코 모아뜨기입니다. 한꺼번에 빼주고 그리고 하나, 둘, 세 개를 뜨고 다시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찔러서 모아뜨기를 합니다. 다시 한번더 할게요. 꽃잎이 세개 있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세 개를 건너뛰고 하나, 둘, 세개 건너뛰고 네 번째에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무늬를 뜬 거예요. 이거는 한 무늬가, 기본 한 무늬가 10코입니다. 그리고 다시 반복해요. 네 번째 코에 찔러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. 그리고 다시 네 번째 거에 찔러서 여기 보시면 이거부터 한 코예요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거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. 두 무늬 떴고요. 이제 한 무늬 더 떠줄게요. 끝에는 여기도 한길긴뜨기 한 개로 시작을 했으니까 끝에도 한 개만 뜹니다. 그러니까 세개 건너뛰고 네 번째 거에 마찬가지로. 그래서 아까 그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슬 끝에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요. 그게 이 마지막 사슬 한 코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뒤로 돌려서 여섯 코를 떠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리고 꽃잎의 가운데 여기에 짧은뜨기를 뜹니다. 그리고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지금 이제 뒷면을 뜨는 거거든요. 여기가 앞면이에요. 꽃잎은 이 앞이 나와야 예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. 여기 그 다음에는 사슬 세코 뜨고 한길긴뜨기 세개 중에 첫 번째 거는 그냥 떠주세요. 네.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걸쳐뜨기를 할 건데, 여기 앞에 찔러서. 앞에 이렇게 풍덩 찔러주세요. 가운데, 한길긴뜨기 가운데 코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,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다 뜨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, 의도적으로 좀 길게 빼주시고요. 그리고, 세 번째 거는 그냥 한길긴뜨기.
가운데 것만 그거를 떠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되게끔. 그리고 다시 하나, 둘, 셋. 뜨고, 꽃잎에 짧은뜨기. 다시요. 뜨고,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그냥 한길긴뜨기 떠주시고, 가운데 거에 걸쳐뜨기. 이렇게. 뭐좀 길게 빼서 한길긴뜨기. 네.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. 하나, 둘, 셋. 꽃잎에 짧은뜨기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, 예, 네,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. 지금 한 무늬를 다뜬 거예요.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꽃잎 무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. 머리 위에. 꽃잎 위에 또 꽃잎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세 개를 뜨고 다시 여기에 꽃잎. 그리고 여기다가는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거는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처럼 찌르듯이 찔러서 뜨면 돼요. 그리고 이거 걸쳐뜨기 한 거는 아까는 뒷면에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찔렀는데 이번에는 앞면에서 뜨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이렇게 감싸면 돼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찔러서 좀 길게 빼서 떠줍니다. 그러니까 요것만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. 한길긴뜨기 그냥 떠주고요. 앞과 뒤는 평소 뜨듯이 찔러서 그냥 뜨면 되고요. 이 가운데 것만 이렇게 겉에다가 감싸면서 걸쳐뜨기를 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또 꽃잎을 뜨고 계속 반복적으로 뜨시면 돼요. 예, 지금 끝에까지 떠왔고요.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돌려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뜨죠. 다섯, 여섯 개 뜨고, 여기 꽃잎의 가운데에 짧은뜨기 뜨고, 그리고 하나, 둘, 셋. 여기 한길긴뜨기 뜨고, 이제 찌르는 거를 뒷면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찔러줍니다. 좀 길게 빼서 한길긴뜨기 뜨고, 그리고 하나, 둘, 셋. 이 무늬가 좀 재미도 있으면서 빨리 뜨는 것 같아요. 그옷 가디건 같은 거에 많이 뜹니다. 여기 이렇게 찔러야 되죠. 그러면 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. 보시면 지금 여기가 뒷면이잖아요. 이 걸쳐뜨기 한게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층이 생겨요. 뒷면은. 그리고 앞면은 그냥 입체적으로 돌출만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라인이 그 차이가 있어요. 그 뒷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계단처럼 층이 생긴다는 거. 그래서 이 층이 생기게 하려면은 반대로 뜨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무늬를 아시면 이제 응용이 가능한 거죠. 제가 이렇게 떴다고 해서 꼭 이렇게 안 뜨셔도 되고,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, 둘, 세개 뜨고,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뜨면 됩니다. 세 개에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잖아요. 그 기둥 코세 개.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여섯 개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돌려서 이제 이 꽃잎을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한 무늬를 뜬 거예요. 제가 여기 세로 가로로는 한 무늬, 두 무늬, 세 무늬를 떴고요. 세로로도 한 무늬, 두 무늬, 세 무늬를 떴습니다.